반갑습니다. 2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자, 아자, 하이틴. 네, 죄송합니다. 2차 방정식이네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한근이, 알파, 한근이 베타 나왔네. 두 근이 나왔어, 우리 친구들.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그렇죠. 6이죠. 두 근의 곱은. 그렇지. 2가 되지.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 문제 읽기 전에.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노구. 밑이 3이네. 밑을 크게 봐. 알파 플러스 1. 그렇지. 더하기. 노구 3에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어머나 세상에. 밑이 같아요, 사장님. 밑이 같아요. 그럼 노구의 합은 진수의 뭐라고? 오케이. 곱이라고 했었지. 노구 3에. 그렇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럼 이걸 정리하면 우리 친구들. 그렇지.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분배법칙.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지.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라고 했어요, 사장님. 2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라고 했어? 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네. 그러면 내가 9가 되네, 우리 친구들. 9는 3의 제곱이지. 그렇지. 노구 3의 3은 1이니까 답은 얼마? 2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아우, 기본 센스, 센스, 에센스잖아. 그렇지? 예.